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오늘따라 옆구리가 시리다 했더니 벌써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더라고. 올해도 작년처럼 유정이랑 둘만 보내기는 싫어서 오늘 무조건 번호 따인다는 마인드로 오랜만에 머리도 감고 핫플로 출동했지.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뜬금없이 한국의 상상속 동물인 구미호 한 마리가 보이더라고. 근데 신기한 건 얘가 공중에 떠있는 데다가 밑에는 처음 보는 술병까지 놓여있는 거야. 순간 벙져서 5초간 멍때리다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 대체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떠있는 걸까? 사실 이 마술의 비밀은 바로 착시효과를 이용한 트릭이야. 철판같이 단단한 바닥에 받침대를 설치해놓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간 다음 옷으로 받침대 를 절묘하게 가려서 마치 바닥과 사람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지. 근데 이 마술을 할 때는 한 자세로 계속 버텨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나는 저 구미호도 맨정신으로는 힘드니까 소주로 병나발 불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건 처음처럼 해서 나온 세로라는 신상 소주이고 구미호는 세로구미라는 이름의 마스코트였더라고. 세로는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제로슈거 소주라 부담이 없고 증류주를 첨가해서 한국인 입맛에도 딱이야. 게다가 가격도 기존 처음처럼과 비슷하다 보니 그날 유정이랑 세로로 새벽까지 달려버렸지 뭐야. 아무튼 그래서 번호는 몇 번 따였냐고? 식당 대기번호도 번호로